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유용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네, 이시콘테님, 이슬이님, 인내천님, 알로에님, 김춘옥님, 장순이님 굿모닝입니다. 네, 유상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라님 그리고 테디 12 남매만님, 네.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사람 디엔 이별님 조금 늦으셨습니다. 네. 노문희님, 김은영님, 정예주님, 댄휴님, 유상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문희님 안녕하세요. 네, 김은영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올해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들이 신년 인사회를 가진 모양인데요. 거기서부터 최태원 SK 회장부터 해서 모든 재벌의 총수들이 올해 경제가 위기다. 위기라는 위기론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네. 기업만 위기입니까? 국민 생활이 위기입니다. 국민 삶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본질인데요. 그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다. 그리고 위기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제가 어려우니 꼼짝 말고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해. 경제가 어려우니 너희들 목소리 내지 마라. 이런 소리로 겁박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1997년도 IMF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진짜 위기였죠. 국가부도였으니까. 취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는 해나가겠다. 국민들도 고통스럽겠지만 함께 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가 후퇴했고 정부도 후퇴했고 국가도 후퇴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경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재벌이라든가 국가에서 얘기하는 만큼 경제가 위기인가요? 금융권에서는 벌써 82년생에 대한 희망 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잘된 것이죠, 아주. 그렇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장 문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복지 차원의 확대 문제, 재분배 문제가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냥 위기다, 위기다. 말 잘 들어라.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무역 적자가 470억 달러나 된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취임한 지 8개월이 됐는데 이거 예상 못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리고 국민에게 위기니까 따르라. 잘만 되면, 국가 지도자가 정말 리더십이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근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플랜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결국 국가 지도자는 재벌과 가진 자들, 있는 자들만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은 내팽개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더 추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를 항상 이겨왔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자들이 베풀어주는 배려와 배려를 통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겨왔고, 그리고 한국 경제도 사실상 우리 국민이 너무나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모든 뉴스가 다 그렇게 우리 도배질하면서 국민들을 위기 겁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과연 누가 이겨낼까요? 국민 스스로가 이길 수밖에 없고, 집단 지성과 우리가 모이는 촛불 집회, 그리고 대중민주주의로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용하여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뉴스가 크게 나온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지하철에서의 그 장애인들의 탑승 시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인데요. 그나마 좀 제대로 쓴 언론이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사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탑승 시위를 한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다. 시민들 불편하게 한다. 이런 것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한다. 삼각지역에 무정차 통과를 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이들의 주장은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이동권. 이동권도 바로 장애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장애인들 다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국민이지만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들은 예산이, 서울시가 예산을 이번에 0.8%인가요? 전체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고 입법,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 건가요? 자기네들 내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탑승 시위를 한 것이죠. 지난 12월 19일입니다. 법원 조정안이 나왔죠. 장애인들은 5분을 넘지 말아라. 5분을 넘게 되면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마다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 조정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수용했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화면에 보면 이런 시계를 큰 거를 갖고서 5분만 우리는 승차하고 내리겠다. 법원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5분을 허용할 수 없다. 1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사태를 봅시다. 물론 시민이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문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들을 경찰 동원해서 못하게 하고 또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또 사회가 곪겠죠. 이들은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장과 중앙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재물로 삼아서 지지율도 올리고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또 이 장애인들의 탑승 시위를 또 재물로 삼아서 장애인들을 타자화시켜서 이들을 비난하면서 또 지지율을 올리고 올리려고 하는 술책이 아니겠냐 이런 판단밖에 못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조정하고 타협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언론과 힘을 통해서 이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통합과 협력 그리고 설득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가졌죠.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표 국회의장은 참석했죠.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이메일로 툭, 그것도 행안부에서 툭 던져놓고 와라. 다른 그 경제단체들에게도 이렇게 이메일로 툭 던졌는지 행안부에서 한번 언론에서 취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일정인데 그럼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끼리 얘기를 하거나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메일로 툭 그것도 행안부에서 던져놨다는 것은 오지 말라는 얘기고 안 올 것을 예상한 명분 쌓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야당 대표 한 명 그냥 꼽사리로 껴라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중 지지도에서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1위입니다. 이런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이메일 툭 행안부에서 툭 던져놓고 오라.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주요 행사가 열리는데 여러분에게 이메일 툭 던져놓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고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한
명분 쌓기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뒤에 대통령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10가지가 넘는데 시간 관계상 한 4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이분법. 이것은 갑이고 이것은 을이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러한 명분에 입각한 선악의 정치가 판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망치고 있죠.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민통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 신년사는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독자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수구 언론의 징표로 떠오른 조선일보. 윤석열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일보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받아쓰기에만 급급합니다. 기분 나쁘지도 않으십니까? 다른 언론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언론만 끼고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부 국민들만 끼고 가겠다고 하는데, 다른 언론들은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저 조선일보에서 난 내용만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터져나온 중대선거구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뭐 개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개혁적인 게 어디 개혁이라고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대중이 원하는 것이고 대중의 이익과 대중의 대표성을 갖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 알아보고요. 2022년 윤석열 잘한 것이 없다가 1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 즐비합니다. 다음에 이준동 뉴스버스 대표가 출연합니다. 검찰 고발사주 문제, 김웅 불기소 문제,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피해자로 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있었던 이 문건을 넘겨줬는데, 국민의힘에 넘겨줬는데 조선 씨가 넘겨주는 거로 그 각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흐지부지되고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도 지금 무죄로 불송치해버렸습니다. 이 문제 우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자세하게 취재해왔죠. 계속해서 취재해왔습니다. 고발 사주권을 터트린 기자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왜곡되고 변절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파이터, 오늘은 하원기 국민소통연구소장이 함께 출연합니다. 남영희 하원기 정치 파이터. 주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도 할 일 많더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1월 임시국회 어떻게 되는지, 여야 싸움만 한다 이렇게 언론을 보도합니다. 누가 옳은지, 언론은 말이죠, 누가 그릇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프레임입니다. 여야 둘 다 나쁘다. 아우 지겨워.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만 심어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정치 파이터에서 분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신년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가짜 프레임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신년사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신년사 했다. 이제는 모든 언론이, 그리고 상당수의 우리들이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포정치고 독재정권이 노리는 수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분들과 또 가족들과 얘기할 때 이런 자기 검열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신지, 아마 다 빠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검열에 빠집니다. 이것이 독재자들이 노렸고 독재자들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압력이었습니다. 자, 네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 저항이 무너지면 지속 번영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득권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기득권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득권자입니다. 최은순 장모가 바로 기득권자입니다. 권력을 쥔 자, 검찰, 언론, 법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기득권자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모도 기득권자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누가 기득권인가? 국민이 기득권입니까? 장애인들이 기득권입니까? 화물노조 연대 노조했던 노조원들이 하루 16시간 일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받았던 사람들이 기득권입니까? 노동조합이 기득권자입니까? 2700만 일하는 우리 국민이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자입니까? 그럼 분갈하십시오. 왜 기득권자들이 저항에 하면 무너지냐? 지적권이 어렵다. 자신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네? 무엇을 저항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신년사에 합니까?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쳐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각하. 포털 사이트에도 한번 쳐보세요. 기득권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예?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의 실력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취임해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이 천공의 영부인 역할론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 지난 5월 달인가요. 영부인 역할론을 강조했죠. 영부인은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이 많다. 이걸 대통령이 자기 부인이 영부인이라는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어디 가서 인터뷰했냐면요. 대통령 관저에 가서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힌 거 한번 보시고 조선일보 안 보시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보면은 거의 애완견들 데리고 두 부부가 있는 연출한 장면의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선일보 기자들, 뭐 정치부장 뭐 주르륵 달려가고 서너 명이 갔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조만 하겠다고 하더니 저녁에 귀가해 보면 일정이 많아서 고단에 지쳐한다. 참 부부 금실이 좋습니다. 아 그거야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나라가 평화, 나라의 평화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한간에 떠도는 정치권에 이미 정설화되어 있는 권력 서열은 김건희라는 말을 그것도 신년사에서 신년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네. 준비된 영상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영부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계의 영부인들. 예, 지금 이제 스승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천공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저녁에 들어오면 지치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피곤하시면은 그 일정 좀 공개하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공개 공개 영상만 보여주지 말고.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영부인이 할 일이 많습니까? 영부인은 뭡니까? 진짜 대통령이, 자기 남편인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도 협력해주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옆에서 해주고, 그래야, 그건 부부 금슬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도 공인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고단에 지친대요. 뭐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예? 그 좀 밝혀보세요. 누굴 만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회 실력자를 만나는지, 권력의 실력자들을 만나는지, 그거에 유튜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지 아닌지를 좀 밝히세요. 제 부속실 좀 설치하세요.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수구 언론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고단에 지체 보인다. 그래요. 부부금술이 좋은 대통령 부부다. 이렇게 인정하면 제가 속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단에 지쳐 보입니까? 각종 수사에선 다 무혐의 처분 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아니 이러한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법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전주다. 그리고 8만 주를 전화 통화해서 바로 매도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까지,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까지도 얘기를 질문을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이런 정황적 증언들이 터져나왔는데도 검찰에서는 소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데 망신까지 주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망신은 망신이죠. 진짜 한나라의 퍼스트레이디가 말이죠. 망신이죠. 여러분 대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김건희 씨가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나타나왔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돋보이려고 했는데 죄송스럽다 얘기했습니다. 선거 전이죠. 바로. 거기에 팍 숙이고. 사실상 허위 경력과 이런 부분들을, 이력을 사실상 인정했죠. 이때 약 5개 대학이 20개 넘는 허위 경력과 경력을 제출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나 이것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이러는데 무슨 망신까지 적으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파주기 한 거죠. 눈치 보기 한 거라고 어느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문재인 전임 정권의 관련자들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입니다. 60명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얼굴을 위해서 검찰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는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탈탈 털고 있죠.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라든가 정황을 검찰에서 내놨습니까? 내놓지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검사들 거기다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레이디는 없다. 아직 정확한 제목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한 리온드 포드 펀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문화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하고 그 티켓팅도 여러분 그 펀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